내 땅으로 오라. 야. 나는 어떤 걸 하면 내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10원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음식. 야. 스니커즈 오프라 연말 간담회 주요 내용 공유. 아, 예. 목차 서비스 주요 지표. 2024년 스니커즈 3번 미팅비 및 환불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셨군요. 1번 스니커즈 서비스 주요 지표에 대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다운로드. 오, 점점 늘어나는 멋진 모습. 예, 좋네요. 오, 아이폰은 요거밖에 안 되네. 안드로이드는 상당히 높습니다. 총 합은 178,266건이군요. MOU는 아니고 MAU는 줄었다. 네. 아, 파란색은 오픈모드, 분홍색은 NFT 홀더. 네. 오픈모드가 점점 줄었군요. 그에 반해서 신발을 산 NFT 홀더들은 아주 조금씩 들었다. 팍 늘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의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왜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 마케팅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마케팅을 인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마케팅을 왜 안 하는 거지? 보령 약국 아시나요? 라디오에 수십 년 전부터 종로가 보령 약국이라고 라디오만 틀면 하루에 한두 번씩 보령 약국.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 후에 서울에 갔는데 진짜 보령 약국이 있더라고요. 네. 아, 2024년 스니커즈. 소통. 유저의 공감을 받지 못한 소통 방식을 해결하겠다. 토크노믹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운동과 랜드의 선순환 구조. 운영. 다양한 신규 기능 중심의 개발에만 집중.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 이야. 네, 이것만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소통.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 아워, AMA 30회 진행, 카카오톡 등 직접적인 채널 운영.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잘한 부분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 이런 것도 아주 예, 멋지게 예, 작성해주네요. 팀의 생각. 예, 스니커즈 NFT를 이용해서 워커 포인트를 얻어서 포스 토큰으로 교환한 다음에 예, 랜드를 사고 랜드에서 랜드 포인트를 얻어서 FIT 토큰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스니커즈 NFT를 구입하는 운동과 랜드의 선순환 구조를 예상했지만 사람들은 예, 스니커즈 NFT 예, 신발을 사서 포스 토큰을 채굴하는 정도 예, 이렇게 한정적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랜드를 예, 많이 구입해서 FIT 코인을 많이 보상받는 이런 구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운동이라는 M2E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 랜드 NFT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랜드 환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나는 사업가다.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환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인데 아, 나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 네. 민팅비 및 환불 방안. 스니커즈 NFT 민팅 금액은 $73,352고요. 랜드 NFT 민팅 금액은 $505,451군요. 보통 제일 큰 부분이 레벨 3죠. 레벨 3 랜드 모두 $120. 동일 금액으로 예, 보상을 하겠다. B타입은 예, 그 청약했을 때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거죠. 복잡하긴 하죠. A타입이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걸 하면 내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10원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랜드 환불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랜드 환불 방법, 일정 등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불을 결정했으나 실제 마련되는 재원에 따라 환불금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음성 AMA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데이터 소모량이 큽니다. 한 달에 데이터 용량이 4-5기가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변경권. 사용량이 미미하여 판매를 중단하려고 했으나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밸런스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놔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내 땅으로 오라. 이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리질리언스 바뀌었습니다. 음식.
야.